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고려아연 공개 매수에 대해 엄정한 관리 감독과 즉각적인 불공정 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했습니다. 이 원장은 오늘 열린 임원회의에서 고려아연 공개 매수 과정뿐 아니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이번 공개 매수와 관련해 투자자 피해 우려가 높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를 지시 적극 대응을 주문했습니다. 이 원장이 고려아연 공개 매수와 관련해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.